태극기 휘날리며 떠나는 오늘의 여행지는요. 매년 이맘때면 생각나는 섬이에요. 3월 1일이 되면은 소환도는 잘 있을까? 소환도에 한번 가봤으면 했는데 왜 3월 1일 하면 소환도인지 섬 여행하면서 천천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환도로 함께 떠나볼까요? 항상 365일 네. 예, 태극기 개항돼 있는 네, 섬입니다. 아 봄이 오나 보다 봄이 와. 소환도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맛있어요. 완도 황포항에서 100km 약 50분을 달리면요. 바소 편안할 안, 바야흐로 편안해지는 섬 소환도에 도착합니다. 이곳의 또 다른 이름은요. 바로 해방의 섬인데요. 섬을 가득 메운 태극기가 가장 먼저 반겨줍니다. 선착장에서 배에서 내리면 큰 태극기가 반겨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가슴이 뿌듯하면서 뭔지 왠지 모르게 좀 숙연해지면서 아 참 좋다. 대한민국의 아들이구나 내가. 태극기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제 발걸음이 이곳에 머물렀는데요. 소환도와 수많은 태극기의 관계 궁금하더라고요. 소환항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니 태극기가 네. 마을에 오도 다 걸려 있어요. 태극기가 걸려 있는 것은 조국을 그 생각한 네.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인식을 좀 더 시키자. 그래서 태극기를 전부 24시간 개항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1905년도부터 그 을산 의기약 그걸로 네. 인해서 토지 조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도 세자의 5대손인 이기용이라는 사람한테 네. 우리 소환도 땅을 개인한테 주게 됩니다. 아, 개인한테 다 준 거예요, 소환도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안 된다. 우리가 소송을 하자. 그래서 1909년부터 21년까지 13년간에 걸쳐서 가진 고역을 거치면서 소송을 걸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활기 칠 텐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을 상대로 한 거죠. 가능한가요? 가능했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 어디 겠겠습니까? 예. 하시네요. 네. 여기 있는 분들 항일 투사들이 그래서 잡혀가서 감옥도 살고 그래가지고 13년 만에 승소를 했어요. 네. 항일 운동의 3대 성지로 불리는 소환도. 바람 앞에 등불처럼 국군이 위태로울 때도 주민들의 항일 정신은 굳건했습니다. 나라 잃은 서러움 및 두려움을 넘어섰던 거겠죠. 소환도는 그렇게 면 단위 중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섬이 되었습니다. 아, 이거 뭡니까? 여기 소환 사립학교입니다. 1500원 정도의 그 돈을 걷어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 안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어요. 일본 순사들이 나오면 지우고 가버리면 다시 걸고 이렇게 해서 안에서 했고 바깥에 이 학교가 1923년 개교를 했습니다. 예, 예. 개교를 했는데 그 학생들이 몇 명이었냐면 270명. 지금 생각해도 많은 숫자죠. 그러면 여기 사람만 온 게 아니고 제주도 멀리는 제주도에서 그리고 육지에서는 강진, 해남 여기 그 섬 주위 진도 전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배움은 갈구하고 갈구하고 갈구와 배움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학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생긴다고 하니까 네, 네. 전부 모여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네. 진짜 반갑습니다. 아니, 한 분, 두 분이 아니시구나. 예, 예. 경기도 양평에서 지금 다 장인 장모님들 다 가족이 다. 혹시 경기도 양평에서 오신 거예요? 네. TV에서 네. 소환도에 대한 방송을 보고 존재를 알게 됐죠. 네. 야, 우리 딸 이름이 소환이니까 네. 언젠가 한번 꼭 가보자. 누가 소환이에요? 소환도에서 소환이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떠셨나요? 느낌이 딱. 여기 이제 이렇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항일 운동을 하셨지만 그래도 10세부터 막 20세 막 여자 남자 상관없이 항일 운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와 저희도 우리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용감함, 열정에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태어났다 그러면 유관순 누나처럼. 네? 네, 열심히 싸워야죠. 소환이의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야. 그날의 독립운동가들 같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소완도엔 벌써 싱그러운 봄이 온 듯합니다. 아,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나뭇잎에 흔들려서 사르르 하는 소리가 참 잠겼네요. 소완도는 또 이렇게 상록수림이 많아서 거기 들어오면 시원하면서 바람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차갑지가 않아요. 아, 봄이 오나 보다, 봄이 와. 이번엔 태극기가 휘날리는 마을로 향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분주해 보이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 태극기가 날려가지고 태극기 진짜. 아, 태극기요? 오, 지금 태극기 지금 새로 달려고 하는 거예요? 오, 저 올라가봐도 됩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여러분이 모여 계시구나. 아, 태극기를 새로 뭐 한 거예요? 워낙 요 근래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아, 바람이 얼마나 셌으면은 태극기가 이렇게 찢어지고 훼손됐네요. 아, 이 마을 저 마을 집집마다 다 태극기가 이렇게 개항돼 있어요. 태극기 마을이라 해가지고 네. 뭐 섬이라 해가지고 항상 365일 네. 예, 태극기 개항돼 있는 예, 섬 이 소완도입니다. 낡으면 교체해드리고. 네. 예. 그럼 집집마다 다 다니는 거예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마을에 다 돌아다니면서 청년에 우리 네. 같이 도용이 있습니다. 마을의 태극기를 책임진다는 청년에 수시로 이렇게 돌아다닌답니다. 이야, 태극기가 진짜 펄럭펄럭하네요. 아무래도 어르신들, 윗대 어르신들한테 그 항일운동 했던 어르신들 다 후손들이잖아요.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 동생이. 아, 그래요? 네. 오. 얘기는 많이 들었고 저희 중조할아버지께서도 운동하셔서 지금 대전에 지금 네. 자기 계시고 아 안치대에 계시고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저희 아버지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계시고 이제 저도 이제 설아의 자식이 아들 하나 있지만 아, 네. 이런 걸 잊지 말고 항상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라 그렇게 하고 애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완도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일 수 있는 이유 바로 주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이 아닐까요? 태극기를 올리는 그 느낌이 완전 다른데요?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형님.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열심히 해주시고 고향을 잘 지켜주십시오. 네. 자, 태극기의 섬 화이팅! 드높게 휘날리는 태극기를 보니 괜스레 자랑스러워집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부를 따라 집으로 가봤는데요. 어? 여기 아버지 계시네.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오, 아니, 저기 아드님은 네. 길에서 태극기를 개항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연히 만났는데 네. 할아버님이 독립유공자시니까 얼마나 자부심 있겠어요. 혹시 네. 자부심은 지금은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러나 그 대한 독립을 위해서 네. 31세 나이로 이 세상과 작별을 했다는 이 부분에 지금 할아버지의 이야기만 하면은 네. 지금도 목이 메입니다. 일찍 작고하셨네요. 31살이면 그렇죠. 할아버지 사진은 네. 여기 할아버지 제를 제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이 사진이에요? 네. 오. 항일운동을 하던 당시 찍힌 단체 사진이 유일하게 남겨진 할아버지의 생전 모습입니다.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아버지에게 무수히 들었던 할아버지의 삶. 그래서 더욱 가슴에 삼칩니다. 야. 늘 뭐 매일 할아버지를 접하시겠네요, 그렇죠? 글쎄요, 이렇게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하면은 네. 그냥 눈물만 날 따름. 아... 왜 이렇게 빨리 가셨을까? 안타깝죠. 그러나 지금은 할아버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항일 운동을 해서 참. 투철한 가정이었다. 그렇게 지금은 손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를 꿈에서라도 한번 봤다면
진짜 계속 찾아다니고 싶고 할아버지하고 울먹이면서 안고도 싶고 그렇다. 손자의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길 바랍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분이 소환도에 또 다른 자랑을 보여준다는데요. 바로 김위판장입니다. 섬 주민들에겐 평범한 일상이 여행객들에겐 또 하나의 재미가 되기도 하죠. 자, 미란이, 해웅 씨, 대단하다. 45회.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대단하다. 정전열 씨, 대단하다. 김경배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럼 김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수확하는 거예요? 김은 빠르면 11월 말, 네. 좀 늦으면 11월 초, 12월 초 네. 해가지고 4월 말. 한 5개월 정도 하네요. 예, 개월수로는 약 5개월 합니다. 소환도 김이 쫄깃고 맛이 고소한 맛이 나고 아마 생김으로도 좀 먹어봐도 예. 김 맛이 특유의 맛이 날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소환도는 해조류 양식에 최적화된 곳인데요. 한겨울부터 초봄까지 가장 맛있는 시기랍니다. 제가 또 누굽니까? 먹을 폭타오르는 섬돌이 그냥 가지를 않습니다. 보글보글 끓인 김국부터 밥도둑 김 자반무치 여기에 찌글찌글 김 부침개까지. 정말 감사해요. 저는 김 요리가 이렇게 고급지게 나온 건 처음 봤어요. 이거 뭡니까? 그러네. 오메. 김 돌솥밥이요. 네, 김 전부. 조금만. 야, 저는 솥밥 진짜 좋아하거든요. 눈으로 볼 때 일단 합격. 과연 거의 맛은 시그니처인데요. 어떤 거 해요? 바빠도 이게 훨씬 맛있다. 이 음식도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그래서 크게 한 입 해봤는데요. 야, 새콤달콤하면서 채소 들어갔잖아. 당근이랑 이렇게 배나 오이가 들어갔네요. 아니 김으로 김밥을 정말 다양하게 만들어놨어. 전복을 품고 있는 물방울 김밥이래요. 재밌네요. 섬돌이 이날 정말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른 게 많이 안 들어간 이유를 알았어. 다른 게 들어가면 막 어묵이라도 다른 맛이 나는데 그래서 두 가지 걸로 김맛은 그대로 느껴지네. 소환도 주민분들과 다 함께 먹으니 더 맛있더라고요. 정말 옛날에는 어떻게 많이 해서 먹었습니까? 그때는 많이 해봤다 20톱 하루에 생산 나오는 게 네네. 양이 20톱밖에 안 나왔다고요. 먹을 수가 없었어. 건장에서 이렇게 꼬챙이 빼면서 조금씩 뜯어갖고 먹었어. 기통이 조금 그래도 조금 뜯어먹어도 그게 네. 한 장으로 들어가니까. 좀 이렇게 띄어먹다가 부모님한테 걸리면은 우와. 쫓겨나고. 아 정말요? 한마디로 소환도의 김은 어떤 것이다? 우리 소환도 김은 달짝지근해갖고 네. 겁나게 맛있어. 우리는 대방의 섬, 하늘의 땅, 호호! 김도 만세! 3일째를 맞아 떠난 소환도 여행. 고요한 바다는 100여 년 전 그날의 함성을 똑똑히 기억하겠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소환도에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1절은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되고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입니다. 3.1절이 되면 여러분도 소환도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방의 땅이자 항일의 섬, 이곳은 소환도입니다.